여러분들은 부자 되길 바라죠. 그렇죠? 부자 되길 다 바라지 뭐. 이제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자 되길 바라는 거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거랑 같은 마음이에요. 건강하길 바라죠? 네. 건강해야지 불행하지 않잖아요. 건강하면 마음이 편해요.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뭐든지 건강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이 좋다, 재물이 넉넉하다. 이것은 나의 역량이 다 이제 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고, 만약에 건강이 나쁘다, 재물이 나쁘다 하면 할 수 있는 게 약해, 별로 없어지죠, 이제. 하고 자기의 능력이 이제 내가, 그러니까 영역이 더 넓어지냐, 좁아지냐. 이 건강이 나빠지고, 돈도 없고 그러면 위축되고, 마음이, 자존감이 푹 떨어져요. 건강이 좋고, 재물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자존감이 팍 높아지잖아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건강이나 재물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이겠죠? 당연히, 건강이 나빠도, 마음이 맑고 청정하면 극복해낼 수가 있죠. 건강이 나빠도, 아니, 재물이 안 좋아도 마음이 청정하면 그러면 없어도 행복해. 뭐, 물품, 뭐인데, 뭐, 이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뭐, 마음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찌면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으뜸,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런데, 마음으로는 마음이 또 건강하지 않으면 반대로 건강이 좋아도 행복하지가 않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재물이 많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곳이 그래서 마음이 최고냐? 마음이 최고냐? 당연히 최고죠. 마음이 주인이죠, 주인. 이런 것들을 거느리, 마음이 왕이지, 왕. 마음이 왕이에요. 모든 것의 왕은 마음이에요. 근데 왕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하들이 또 잘 따라줘야지. 마음이, 이 왕이, 잘 일할 수 있고, 잘 누릴 수 있고, 잘 마음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신하들이 말을 안 듣고 반란을 일으키면 마음도 속 썩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중요한 거죠. 우리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마음만 닦으면 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스님, 돈 없어 봐요, 아파 봐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은 속세 이런 재물이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죠.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해서 상호 보완적 관계죠. 이게 이제 마음만 중요하다 하면 출가자. 출가자는 이런 것들을 포기한 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포기해서 재물과 건강을 포기해서 진짜 큰 거를 얻고자 해서 출가를 하는 거죠. 오히려 재물이나 건강이 수행하는데 방해돼. 그 수행할 때는 정말 그 무소유로 수행을 해야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재물이 있는 상태에서 깨달음을 이룬다. 이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거죠. 건강이나 재물 등을 초월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여러분들 돈 많이 보세요 라고 하면 속된 스님이에요. 벌써 때묻은 스님이에요. 이게 공부에 별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에 별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기 위해서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하세요? 돈 벌기 위해서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 뭐 하시고 하세요 라고 하면 그 스님 곁에는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기도해 줄게요. 제 부자 되려고 기도해 줄게요. 건강하라고 기도해 줄게요. 그런 건 옆집 오빠들한테나 가세요. 옆집 오빠들한테 가면 그런 거 내가 해줄게. 스님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스님한테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세요. 스님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지 에너지가 순수해진다. 에너지가 청정하고 맑아요. 에너지가 청정하고 맑아요. 이 깨달음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가 청정하고 맑음, 청정하고 맑아지 맑으면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 말은 가피가 커지는 거예요. 가피가. 그러니까 굳이 부자 되세요, 건강하세요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아도 그냥 스님이 주소하고 이름만 불러줘도 청정한 스님이, 에너지가 청정한 스님이 주소하고 이름만 불러줘도, 그냥 얼굴만 마주쳐도, 그냥 옆에 스쳐만 지나가도 백 번 천 번 나 너에게 진짜 부자 되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죠. 더 중요한, 속된 마음으로 말지 않은 마음으로 약속해봐야, 그건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힘을 주지 못해. 큰 힘을 주지 못해. 그러나 약속 안 해도 마음이 청정하면, 그러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그냥 인연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스님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불제자잖아요. 부처님, 우리는 부처님이란 인연을 만났어요. 부처님 인연이, 부처님이라는 것이 맑고 순수하기로는 가장 최고죠. 맑고 순수한 것이 정비롭기 때문에 에너지 또한 초월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큰 게 아니라 에너지가 초월되어 있죠. 에너지가 100만 톤 에너지가 아니라 100만 톤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이나 숫자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초월되어 있는 것이 부처님 에너지죠. 우리가 부처님 에너지를 갖다 쓴다라는 것이 부처님 가피를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에게 일심향이 돼야 돼. 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해야지 부처님에게 에너지를 받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에너지는 고르고 발라요. 크고 고르고 바르다. 대방광이야, 대방광. 부처님 이런 게 안 되는, 번뇌가 많아가지고 번뇌가 많아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때려 부시고 이렇게 하는. 이제 부처님은 대방광이죠. 대방광이에요. 한문을 갑자기 생각 안 나가지고 대방, 그 쉬운 것만은 그 쓰고 방광, 이제 대방광. 부처님은 크고 고르고 넓어요. 방은 방정하다라는 뜻인데요. 대방광불 환경할 때 부처님은 이렇게 열 가지 행운을 구족하셨어요. 크고 고르고 넓고 크죠. 이렇게 광대하죠.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구족하셨어요. 복덕과 지혜가 가득해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부처님만 생각하세요 이러면 편향된 건가? 절에 빠졌어요. 빠졌다. 절에 빠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빠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 왔습니다. 이제 빠진 거예요. 부처님한테 빠졌어. 절에 빠졌어. 이러면 이제 삿된 길로 빠졌나요? 잘못된 길로 빠졌나요? 잘못된 길로 빠졌을 수도 있어요. 이 중에는 누군가가 삿된 길로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을 잘, 저는 부처님을 잘 설명하려고 하나,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어서, 그 빠진 사람은 잘못 알아들은 거고, 부처님을 향한다 했을 때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죠. 복덕은 세속적이죠. 건강복, 재물복, 뭐 여기에 사람복, 인복도 있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복덕의 기본은 건강하고 재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재물을 지니지 않으셨지만 부동산이 정말 말씀 평수가 부처님 그 앞으로 등기된 게 평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재용보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부처님 평수가 적지 않아요, 복덕이. 그러나 부처님은 하나도 지니지 않으셨어요. 평수가 그래 많은데도 하나도 지니지 않으셨어. 부처님은 맑고 깨끗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공양을 올려요. 우리만 올리냐? 부처님은 천상에도 지분이 가득해요. 인간 세계에도 부처님 앞으로 등기된 게 많은데 저 천상계에 가도 부처님 앞으로 등기된 게 많아요. 제석천과 이제 그 제석천하고 범천, 제석천 범천들이 자기 천궁을 다 갖다 바쳐 막 내 집을 다 갖다가 여러분들은 집 안 바치잖아 부처님한테. 근데 천상에 올라가면 제석천하고 이렇게 범천들이 자기 천궁을 다 바쳐 부처님한테 공양을 다 올려요. 그래서 하늘 세계에 올라가도 부처님 부동산 재벌이다 재벌. 그리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불국토에서 부처님의 영역이 무한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풍부해요.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보고 돈 많으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부처님 보고 돈 많다면 아이 속대다 이제 속대. 부처님은 지혜가 훌륭하시다, 지혜가 뛰어나시다, 초월하셨다. 복덕은 지혜로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가 훌륭하면 복덕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훌륭하신 이런 분을 만나면 뭐든지 해드리고 싶어요. 다 해드리고 싶어요. 범천하고 제석천은 이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순수한 생명 중에 하나잖아요. 하늘님이잖아. 하늘님. 하늘님 얼마나 순수해. 이 순수한 이들은 속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뛰어난 자를 보면 공양을 올리고 싶어.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처님한테 드리는 거죠. 근데 부처님한테 드린다고 해서 부처님이 그걸 갖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내 거야 하면서 소유권 주장하진 않아요. 제석천과 범천은 부처님한테 순수하게 진짜 한 티끌도 없이 다 드렸는데 더 많은 걸 쓰네? 이 뭐지? 제석천이 100만 평의 땅이 있는데 100만 평 땅을 등기로 부처님 앞에 다 해드렸어. 그런데 드리고 나니까 500만 평 정도의 그 땅을 가진 것처럼 쓰고 계시네? 제석천이? 뭐 이런 거예요.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 올리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 올리면 영역이 더 넓어져. 그게 지혜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홀딱 빠지다 했다는 것은 복덕과 지혜가 좋아진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복덕과 지혜가 좋아지지 않다. 내가 절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복덕과 지혜가 고르지 않다. 그러면 잘못 다녔나? 아니, 내가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참 제자인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항상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부처님이 점검해 주시면 좋은데 부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 네. 부처님 말씀 들어봤어요? 아, 경전에 보면 다 나오지. 그런데 이제 그 귀로 진짜 들어봤냐고. 들어보면 이상하죠. 그게. 이상한 사람이지. 들어보면 아이 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지. 좀 약간 이제 영적 세계에 사는 뭐 그리고 좀 이제 이렇게 무당스러운 이런 것이죠.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점검을 주시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게 해요.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 하셨어요. 부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부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열반에 드셔도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부처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황산아, 거짓말 그만하고 빨리 데려와. 빨리. 다들 싫어하잖아. 빨리 재나 지내지 뭐 하고 있니? 아마 그렇게 경책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나 스스로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이셔 저희 경지가 어느 정도 됐나요? 라고 아무리 말해도 부처님은 아무리 질문해도 부처님은 저에게 안 해주세요. 그거는 네가 판단하여라. 네가 스스로 자기 체크를 하여라.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점검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누군가가 대신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결국에는 부러지게 된다. 스스로 자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할 게 아니라 부처님은 항상 힌트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직접 가기만 하면 돼. 부처님을 따라서.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지도잖아요. 지도 해독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래서 이제 자기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이 바로 보현행원이다. 우리가 보현행원을 하고 실천하고 있느냐. 내가 이걸 실천하고 있으면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받아 쓰면서 사는 거고 실천 안 하고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좀 잘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공경하고 있느냐 하고 있죠. 그죠? 일단은 1점 얻었습니다. 그리고 찬탄하고 있느냐, 부처님을 찬탄하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부처님을 찬탄하잖아요. 제 강의 가운데 부처님 찬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 않았어요? 찬탄, 저는 하려고 보현행원을 닦아서 자기 점검 계속 하잖아요. 자기 체크를 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찬탄을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중요한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양을 올리냐,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있느냐. 공양은 꼭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삼배를 올리는 것도 공양이고 떡과 과일, 초향, 뭐 향 이런 것도 올리는 것도 공양이고 사경을 하는 것도 경전 독송을 하는 것도 108배를 하는 것도 공양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좌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공양이죠. 그리고 참회를 하고 있느냐, 부끄러워하느냐. 제 강의 중에 한 5% 정도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참 복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좀 더 훌륭한 스님 만나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 스님 만나가지고 더 나은 스님 만났으면 벌써 해탈했을 텐데 아직도 중생밖에 못 돼가지고. 그래 이제 참회를, 자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는 것도 이게 참회고 일상생활 속의 겸손도 참회예요. 겸손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잖아요. 겸손해야지 상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상대에게 양보하려면 겸손해야지 양보가 되는 거지 그 아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양보라는 건 양보가 아니죠. 아만이 내가 잘났는데 네가 먼저 가. 그 우월을 하는 매 또 다른 아만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참회를 늘 하느냐. 그리고 수의공덕 같이 함께 기뻐하냐. 제가 여러분들을 자주 웃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강의도 재밌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우리 경전반하고 경전반들하고 내일 꽃 저기 왕복꽃 보러 이제 저기 불국사 앞 가가지고 같이 놀러 가요. 왜냐면 놀러 가는 게 아니지. 경전 공부하러 가요. 우리 경전반이 화엄반이잖아요.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꽃으로 장엄된 세계, 지금 이 순간에 꽃으로 장엄된 세계가 어디가 꽃으로 장엄돼 있지? 황룡사이긴 해요. 꽃으로 장엄돼 있잖아. 여기 연꽃 밑에 여러분들 다 있어요. 보면 있지만 그래도 왕복꽃이 좋아서 또 그 불국사 가가지고 할 거야. 이게 수의공덕 같이 함께 기뻐. 아니 원래 수의공덕은 여러분들 강의 듣는 거 이런 거 참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수의공덕이고 공양 올리는 걸 기뻐하는 것도 공덕이고 옆에서 수행하고 봉사하는 걸 기뻐하는 게 수의공덕이에요. 그것이 좀 확장되면 같이 순례 가는 것도 참 훌륭하다. 이렇게 수의공덕이 함께
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재밌게 살자고 이왕에 사는 거. 돈 없어도 재밌게 살아야지. 몸이 아파도 웃으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얼굴 좀 피고 이렇게 다리미 좀 드릴까 당일은 쭉 피고 다니고 해가지고 얼굴 좀 피고 이렇게 항상 웃고 이렇게 눈웃음이 딱 사람이 기본적으로 딱 있어야죠. 그래야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거사님 행복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항상 웃으시면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청불 청전 법륜 법륜을 굴려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를 더 이렇게 낮게 성장시키는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이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인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자기 그 마음을 계속 고뇌하고 고민하고 자기를 이렇게 책도 읽고 법문도 듣고 이런 건데요. 그것과 함께 청전 법륜 성불주세 부처님 항상 좋은 사람 옆에 계시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들을 계속 내는 것이 바로 스스로 등불을 삼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내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받아 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이 수선중생이 있어요. 내가 생명들을 부처님처럼 여기고 있느냐. 나만 내 몸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강아지의 몸도 나무의 몸도 물고기의 몸도 세상에 떠다니는 공기의 몸도 하늘의 몸도 땅의 몸도 다 중요해. 그들이 부처님이야. 하늘이 부처님이고 땅이 부처님이고 나무가 부처님이고 지나가는 강아지가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부처님이야. 쥐가 부처님 하기는 좀... 예, 그 바퀴가 부처님이라 파리가 부처님이라 하기는 빨리 왕생을 시켜야 되나 좀 고민이 됩니다만 옛날 스님들은 다 부처님이라고 자 이렇게 아끼고 했어요. 자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내가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자기 점검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말고도 내가 화를 내고 있느냐 화를 조절하고 있느냐 욕심을 내고 있느냐 욕심을 조절하고 있느냐 내가 욕심을 올바로 쓰고 있느냐? 화를 올바로 쓰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역시 자기 점검에 하나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얼만큼이나 있느냐? 갈등이 없이는 살 수 없죠. 누구나 갈등이 있죠. 자식과의 갈등이 얼만큼 있느냐? 부처님은 갈등을 조절하는 자의 육화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보다는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화합을 일궈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또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복을 기르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친구들을 상처를 얼마나 주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요. 못된 사람일수록 상처 누군가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데 주도 몰라 보면 부자들이 많이 그래 보면 가진 자들이 보면 없는 사람들은 하나 없어가지고 늘 그러고 있는데 막 쓰고 다니고 함부로 말하고 다니고 국민들을 벌레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래 뭐 하여간에 이번에 장관 후보로 나온 분들이 참 아우 짜증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장관 후보 뭐 다 그래 보면 이제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이제 야, 너무 심하더라. 이제 그분들은 과연 우리 같은 서민들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의심을 많이 하게 해요. 정말 재수 없는 분들이에요. 네, 그분들을 저주하면 안 되고요. 그분들이 빨리 참여하셔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걸 챙기려고 그 장관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어떻게든 더 베풀고 더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치를 해주시고 하면 정말 좋겠어요.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자기 점검을 하려고 해도 인연이 또 없으면 이게 이런 말들을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장제일이니까 같이 모셔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립시다. 뭐 이렇게 초하루니까 이렇게 하자.
불교대학 나오셔서 하시고 경전만 나오셔서 하시고 자기 점검이라는 거는 자꾸 부처님 곁에 있어야지 강의를 자꾸 들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자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강의들을 어디 가서 듣겠어요. 이렇게 절에 와서 이렇게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나를 새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장제일은 항상 매월마다 늘 지키고 또 지장제일은 진불기도를 올리신 분들의 날이다. 뭐 이렇게 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진불기도 올리시는 분들은 뭐 혜택이 뭐 있냐? 지장제일에 항상 이제 축원하고 제가 매일매일 축원하고 또 이렇게 그 우리 절에서 항상 생일날에 생일 상자를 항상 드립니다. 생일 선물 다 받아왔죠? 이제 그 벌써 1년이 다 되가나? 아직 1년은 안 된다. 작년 6월부터 했으니까 10개월이 넘었어요. 생일 선물 나눠드리니까 이제. 가족 모두에게 주진 않고 건명 이렇게 줘요. 건명은 대주, 건명은 부인, 보살님 이렇게 주는데 아들, 딸들까지는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안에 이제 선물들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선물들을 생일날에 주냐 하는 거는 제가 주는 게 아니고 저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 부처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종무소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요. 받는 여러분들은 아 내가 다니는 절에 부처님이 나한테 생일이라고 선물을 나한테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돼요. 각박한 세월에 때로는 살다 보면 자식한테도 어떤 때는 생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보면 살다 보면 생일날이라고 그냥 축하해 이런 말도 못 듣고 살거나 미역국도 못 먹고 살거나 설사 미역국하고 생일 축하해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래도 택배 받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택배 받는 기쁨 알죠? 그래서 저도 택배를 자주 시켜요. 택배 받으면 진짜 재밌거든. 택배 받으면. 근데 내가 시켜서 택배 받는 건 좀 그래, 그지? 누가 이제 딱 택배로 선물을 딱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처님이어봐요. 부처님이 나한테 택배로 선물로 생일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또 생일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태어난 날은 그걸 보고 사주라고 하잖아, 사주. 태어난 날이 사주예요. 태어난 날은 우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날인데요. 그날을 축복해주고 그날을 기념해주면 그 사람의 에너지가 이렇게 그 더 노화되지 않고 에너지가 더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날보다 기념일 같은 걸 잘 챙겨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 생일 잘 챙겨주고 계시죠? 배우자 생일 잘 챙겨주시고요. 제 생일은 안 챙겨도 괜찮습니다. 제 생일은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아는 친구들 생일 잘 챙겨주시고요. 다른 것 못 챙기면 그래도 카톡으로 선물, 커피 한 잔 선물이라도 보내고 해서 이렇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지인들에게 생일을 항상 축하한다고 잘 해주면 그게 바로 부처님의 행동을 배우고 부처님 행동을 실천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백날 너 훌륭, 너 뭐 이렇게 살면서 사실 칭찬한 일, 축하할 일 별로 없거든요. 근데 기념일날, 생일날 또는 결혼 기념일날 이런 때 생일 여러분들 축하한다고 늘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진불기도 이렇게 올리신 분들은 거의 100% 다 드리고 또 연등 올리신 분들 그렇게 해서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3월 지장제일이기도 하고 또 지장제일은 진불기도 올리신 분들 하고 또 영구입회 봉안하신 이런 분들 같이 해서 다 이제 제를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지장제일 여러분들 가오 가피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러면 영단을 향해서 함께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